과연 몇 대가 있을까요? 와, 보시죠. 아래쪽 있고, 아래쪽 있고, 여기 쭉 있고, 300인용들 있고, 여기 또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50대, 50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갑부지바입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물건이 매입되어 들어오면서 회전옷이 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회전옷을 지금 찍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무려 50대입니다. 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별 찾기 힘드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30대까지 막 세어봤었는데, 아, 도대체 몇 대 들어온 거 세어봤더니 50대가 된 거예요. 보통은 500인용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국소 종류가 많습니다. 물론 뽀뽕솥이나 그런 종류도 있는데, 그런 종류가 많다는 걸 알려드리고, 회사는 또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또 다양한 곳에 매입을 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 아래에, 위에. 위에는 두 줄로 쭈르륵 있고, 쭉, 세 줄로 쭉 있습니다. 회사는 정말 다양해서, 뭐, HKC, 그리고 화신, 뭐, 여러 회사의 제품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쭈르륵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6대, 7대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 린나 있고. 그리고 회전구석 또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다 쟁일 수가 없다 그래야 되나? 여기 또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 또 있고 또 여기 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야 여기가 다 아니에요. 여기가 다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둘 이제 신건물 1층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현대 또 왔는데 여기 이 뒤에도 하나 있어요. 두 대 여기 세 대 아 네 그래서 회전국솥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인용이 가장 많고 상태는 중고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깨끗하게 해드리고 밑에 화구도 바꿔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최대한 뭐 쓰실 때 불편을 없게 하기 위해서 안에 녹슨 부분도 제거하고 그런 분 작업도 다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깨끗하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갑부지방에서 회전옷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나가면 세네들 뭐 6대 7대 나가긴 하는데 그분들이 다 잘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AS 부분도 확실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구경 오시면 좋겠습니다. 갑부지방에 회전옷 50대 50대 보러 오세요.